안녕하세요. 강창입니다. 제 8강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진정한 자립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강의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노후자금이 몇 억 있어야 됩니까? 5억입니까? 10억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5억을 가지고도 행복한 분이 있고요. 20억을 갖고도 불행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정말 그분이 진정한 자립인이냐 아니냐 여기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자립인이라는 게 어떤 건가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위의 자립, 의식의 자립, 경제적 자립 물론 나눠진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요 경제적 자립도 의식의 자립이 없지는 불가능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야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지 못했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우리는 동창회, 향후회, 동네 모임, 개 모임 모여가지고 자고 뭐 샀다고 사진 찍어 올리고 나는 점심에 이거 먹었다고 사진 찍어 올리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이렇게 미치는 나라 같거든요.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저는 그걸 느낍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야 자립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게 경제적 자립이라는 것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마틴 스쿨이라는 데서 고용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보고서에 의하면 2033년에 되면요.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대요. 내가 정말 좋은 회사 다니고 있지만 그 회사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이걸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애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생각하는 능력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지금 내 능력에 맞는 내 이 주특기에 맞는 회사를 고를 수 있고 그런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에 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애들이 그런 생각하는 능력이 과연 있을까? 그걸 갖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는 것이 이 자립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창직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직업의 수가 17,000개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웃나라 일본만 가도 25,000개, 미국 가면 36,000개. 지금 생각지 않은 직업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냐, 중요한 거는 현역절에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다음에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바뀔 때 거기에 맞게 나는 내 일을 어떻게 바꿔서 해나갈 건가. 저도요 50년을 금융투자업계에 종사해봤는데요 50년 전에 이 업계에 들어올 때는요 주수입은 80-90%가 뭐냐 주식 사고 팔고 하는 일이었어요. 지금은요 상담을 어떻게 제대로 하는가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자기 돈을 어떻게 운용하는가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투자 교육 같은 거 저는요 50년 전에 제가 똑같은 금융투자업계에 종사했는데 그때 하고 있는 일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전혀 다른 겁니다. 같은 업계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하찮은 일 같고 우스운 직업 같지만은 나중에 엄청난 직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 직업인데도 나중에 그 직업이 사라질 수 있다. 그런 시대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 걸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갖는 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중산층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중산층이라는 게 뭔가.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은 대부분이 남의 눈을 의식한 겁니다. 미국의 중산층 기준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면으로 성숙된 사람인가. 이게 기준이거든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페어 플레이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그리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평제나 쪽도 받아볼 것.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몇 명이나 있을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가게 되면요. 그 악기 하나를 다룰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게 또 중산층 기준에 포함이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노후자금이 얼마 있어야 됩니까? 품위 있게 살려면. 그러면 5억입니까? 10억입니까?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5억으로도 얼마든지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소신, 자기 철학. 그것도 또 부부가 공유를 해야 돼요. 자녀 교육 문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어디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공통된 인식, 소신을 부부가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말씀드린 중산층의 기준에 맞게 우리도 바뀌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자립이 되려면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자녀를 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까 말까의 기준이 몇 억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세상 떠날 때까지 확보가 되어 있다면 갖고 있는 재산을 살아있을 때 자식한테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그 최소 생활비 정도가 세상 떠날 때까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돈이 많이 있더라도 무서워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 일본, 독일의 노인들에게 매월 매월 주수입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연금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비중이 7, 80%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는 분이 22%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노후의 주수입원은 뭐였을까? 1980년도만 해도 자식의 도움이었어요. 그때는 자식이 도와줬잖아요. 근데 이게 2021년에는 자녀의 도움이 주수입원이라는 비율이 14%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거예요. 몇 년 후에 이 조사를 다시 하면요.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이렇게 바뀔 거예요. 6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54세였어요.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86세입니다. 32년 늘어나서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 기간이 평균 5년이면 끝났거든요. 근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기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서 다른 게 없어요. 부부가 국민연금부터 드셔야 돼요. 그리고 직장인은 퇴직연금. 요즘은요, 1인 기업, 자영업자들도 다 퇴직연금 가입할 수 있고 새 재택 받으면서 이거 드는 거예요. 그걸로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 이 100세 시대에는 이 3층연금으로 최소생활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나는 이걸 못한 채로 퇴직을 했는데 이제 어떡하지? 그러면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혹시 산이 있으면 산. 이걸 부동산연금이라고 그래요.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입니다. 이거라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죠? 왜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 한 채는 땅 한 배 평 남겨둬야 되잖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이 70살이거든요. 뭐 하겠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병원비, 간병비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돼요. 젊을 때요. 정말 건강하던 사람이 암에 걸려 심혈관질환, 뇌졸중 깜짝깜짝 놀랍니다. 미국, 일본에서요. 퇴직한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퇴직하면 생활비가 줄어야죠. 줄었습니까? 안 줄었다는 비중이 30%, 40%예요. 왜 안 줄었습니까? 물어보면 바로 병원비, 간병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중대질병보험 하나 정도만 들어주면 돼요. 일본 내각부라고 하는 데서 주요국에 60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미국, 일본 선진국 노인들은 예, 건강합니다는 대답이 60%, 70%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건강합니다는 대답의 비율이 40%밖에 안 돼요. 우리가 훨씬 험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언제 아플지, 치료비가 얼마 될지 모르는 건강 리스크는 보험으로 대응하는 거다. 요즘 직장 생활이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젊은 분들 중에 화이오족이 희망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화이오족이라는 게 뭐냐? 경제적 자립을 하고 나서
조기 퇴직해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파이어족은요, 1990년대 미국에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서 많이 확산이 됐거든요. 이 일에서 버는 소득을 늘리는 노력,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벌죠? 극단적으로 절약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70, 80%를 저축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아놓으면은 직장을 퇴직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생활도 극단적으로 절약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재테크를 해가지고 나가서 신나게 놀아보자. 이게 화요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바꾸셔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나와서 하는 건 좋은데 화요족이 될 때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의식의 자립, 내 인생관, 이걸 제대로 확립된 인생관을 가지고 화요족을 선택해야지 진정한 자립이 될 수 있는 거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또 8강까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20대, 30대에서 해야 될 일을 못했잖아. 지금 어떻게 해? 지금이라도 못한 준비가 있으면 준비하는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20, 30대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걸 후회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8강까지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